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기된 주장인데요.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명분과 함께 반강제적 학교 배정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당위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은 진영석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학교 등하교 거리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호가 우선 반영되기는 하지만 추첨으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반강제적이라는 게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평준화 지역이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임의대로 학부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멀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통비 부담 격차도 상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전주 지역 학생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매달 4만 8천 원이 소요됩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월 평균 6만 5,700원이, 사립고등학교는 월 평균 8만 8천 원이 지출되는데 대중교통보다 부담이 큽니다. 관련해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부터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올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 의원의 이번 제안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학생 통학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대명제가 제시된 만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